아직까지도 여기 일을 지키시는 분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숙이며 이 나라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정말 신신당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8.15 통합행사는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6월 6일 날 파한자들에 의해서 현충일 행사가 반토막이 나왔습니다. 그 악당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내고 반드시 6월 6일 그 아픈 쓰라린 기억을 듣고 8.15 통합행사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 노력해 주십시오, 여러분! 핑계를 대고 요리조리 빠지면서 8.15 통합행사를 방해하거나 나오지 않는 세력은 더 이상 우리 애국의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스토리텔러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설득하고 홍보하고 전파해서 8.15 행사는 하늘이 두쪽나고 머리가 두툼하게 하더라도 반드시 8.15 행사로 쟁취합시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나라 종북 좌파, 주사파,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가 뭡니까? 김일성의 차서전 더불어 세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즉 공산당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악당들과 종북 주사파들이 만든 몇 개의 정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철수까지 믿었던 우리의 애국 우파 정당 안에도 김무성과 김성태와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겠네. 예, 그 쓰레기 같은 인간 이름도 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악당들이 뭡니까? YS 민추협 딸거지, 쉽게 말하면 좌파들입니다. 그 자, YS의 아들내미 그 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서 확실하게 좌파인 것이 증명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적을 가진 YS의 아들, 그리고 그들과 한통속인 김무성, 김성태, 그 다음에 그 떨거지들, 그것들과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박살나고 깨부신 저 비상시국 국민회의라는 첩자들의 모임, 우리가 여기서 와서 얼마나 지원하고 후원하고 홍보하고 노력했습니까? 8월 15일은 하늘이 두쪽나도 8.15 통합행사를 쟁취합시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북 좌파들이 득세하는 데는 반드시 그 자들을 도와주고 밀어주고 돈을 내주고 후원하는 악마 기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드루킹 간첩단에 놀이터였고 아지트였고 공작터였던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악마 기업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어떤 검색도 네이버로 하지 마십시오. 구글이나 다음으로 해도 다 됩니다. 절대로 네이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네이버는 드루킹 간첩단의 아지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악당들의 핵심이었던 부사장 윤모식이라는 놈이 청와대에 자랑스럽게 감사의 담례로 청와대 쇼통수석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째 악마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악마 기업은 SK텔레콤입니다. 이 자들은 46명의 전함 용사를 학살한 김영철이를 3,000만원짜리 워커힐 호텔에 재워준 악마 중에 악마인데 여러분 SK텔레콤 써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SK텔레콤, SK인터넷 브로드밴드, SK주유소를 사용하면 더 이상 애국 우파 의병이라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3월 10일 사기 탄핵의 날
잔치가 났다고 잔치 국수를 돌린 악마교 샘표 간장 샘표 식품을 탄압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개의 기업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개의 기업은 대한민국의 좌파영화는 좌파영화는 다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을 전부 다 좌파화시킨 CJ그룹 CJ엔터테인먼트입니다. CJ그룹은 여러분 악마기업입니다. 전부 좌파영화를 만들어서 온 국민을 좌파영화 좌파사상으로 감염시킨 전교조보다 더 나쁜 악마기업 CJ기업을 파악한다. 절대로 CJ에서 나온 설탕 밀가루 햇반 드시지 마십시오. 그거 먹는 순간 우리는 악마를 돕는 동일한 악마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악마기업 타도하자. 악마기업 타도하자. 종북 좌파 악마기업 타도하자. 감사합니다. 춤.